하나님의 말씀 읽고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고 저는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 읽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신이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니라 아멘. 어... 토라 포션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샤바니 배올 때들 그 부담을 떨치고 오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되네요. 일단 읽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새해가 이제 성서력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죠. 그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마지막 이제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그 니짜빔과 바이엘렉 두 가지 토라 포션 파라샤를 같이 항상 읽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이클이 토라 포션에서늘 반복이 됩니다. 그 의미는. 방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주님의 맹세에 참여하게 하는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783년을 이제 마감하고 5784년이 시작되기 전, 그래서 늘 토라 포션의 사이클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리짜빔 서서 또 바엘렉 네가 가서라는 이두 가지 파라샤를 읽고 새해가 시작이 되는 사이클입니다. 아,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왜 그러냐면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뭐 이제 5784년에 대한 뭐 스페셜 미닝 이것도 엄청나 유튜브에서 막 쏟아질 텐데. 아, 어느 해가 시작되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또새 언약까지 이르는 성서를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그 언약의 참여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아, 알라라고 하는 맹세에 참여하게 하고 시 싶으즘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 게마트리아의 방법을 한번 그 5184년을 한번 그 예측입니다. 이거 아니고 예견해 보면 80이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히브리어 폐잖아요, 폐. 그래서 패는 입, 말씀, 말인데 그러면 이제 5,770년에서 5,780년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 뭐 방송, 미디어, 개인 방송, 뭐, 뭐 쇼츠, 뭐다 이런 걸 통해서 각자 자기의 말을 하는 10년으로 저희가 들어갔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3년이 마감이 되고 올해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그 5084년이 시작되는데 사를 의미하는 이 달레트는 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 새로운 문으로 들어갈 기대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십니까? 지금도 어려우십니까? 사는 게? <laughs> 탈출이 아니라 그리고 이전에 있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예전에 있었던 언약 위에 세워지고 그 언약을 확장하고 그 언약의 성취 위에 아,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슬람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리드 t v 에 와서 이슬람권 사역자가 <laughs> 그래도 이스라엘이 포함한 중동이니까 저도 네. 아, 기억해야 할 것은 저희가 앞선 언약들을 패하고 뭐 새로운 언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모든 언약에 여기 보면 언약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마 그 5184년을 또 예측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아마 쏟아질 텐데, 어 거기에 핵심은 단한 번도 변하지 않고, 단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반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어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대 안에 들어갈 특별히. 언약에 참여하는 것. 참여하다라는 동사를 좀 찾아보니까 아바르예요. 이제 그 이불이 건너가다. 그러면 이 말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 언약으로 건너가라인 거죠. 그래서 어, 딱 지금 요 이제 토라 펼쳐 신명기 2 9장3 0장3 1장까지를 읽고 다음 주 이제 로시아 시냐 새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니자빔은 그 서다이죠. 어. 아이가 갓 태어나면 누워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누워있는 게 전부 다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눈 껌뻑껌뻑하고 엄마한테 한번 웃어주면 엄마는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전 물리고 막얘기고 근데 누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서 좀 자기 힘으로 이렇게 배밀이하고 또 뒤집기도 하고 뒤집고 아이도 놀래죠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막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간신히 안고 또뭘 붙잡고 일어서야 다시 생명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일으켜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에 크게 보면 세 편의 설교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또 이거 29장은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이 우리가 읽었던. 1 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언약에 참여하게 하고 맹세에 참여하게 해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0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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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유국들이 전부 다 감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뭐전 세계적으로 기름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랐고 어 기름값 예. <laughs> 저도 이제 내일 모레 또다시 또 다시 또리키를 가는데 와 많이 비싸졌어요. <laughs> 저희 거의 매달 저희 들어가다라 달 하는데 어야 이게 기름붐을좀 <laughs> 차에다 놓고 이 손을 대고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정서로 그러나 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에 오늘이라고 시작되죠 오늘 너희 하요이라는이 히브리어는요 그날이라는 뜻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으로 보면 오늘이 그 날이에요. 근데 성경의 토라에서 말하는 그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에 그 날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결국엔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이 그 날이에요. 토라 예 어떤 히브리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그 날이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그 날은 여호와의 날. 곧그 날은 오늘 속에 있으니까 마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의 성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세상 사람들은 그냥 9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추석을 맞이하기 전에 뭐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많이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거. 그게 또 관심인데 저희는 이제 5784년을 맞이하면서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데 날마다 하루하루가 오늘을 그날로 삼아서 살아가야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리자빔, 서 있는 사람만이 그 언약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서 있지 않고 간신히 앉아있거나 여전히 누워있으면 그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어, 더블 포션이죠. 그러니까, 우는 보통 그 기름붐의 두 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 배. 저는 김정희 목사님 찬양 되게 좋아하고, 이들 올 때마다, 와, 기름붐이 날마다 늘어나는구나 느끼는데,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임제는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또 주는 어머니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역을 집회를 다녀보면 제 기억에 남는 이제 한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한 시골의 공동체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어, 저희 하, 한국 사람들의 찬양을 주님의 지성소까지 이끌어가는 미카엘 반주기 아십니까? <laughs> 와 목사님이 미카엘 반죽이야? 완전 명수야. 달인이야. 느리게 빠르게 후렴 반복 키 올려 내려. 이거 다 아세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그 시골교회에서 제가 느끼는 건 보통 이렇게 기름 붐이 있는 찬양팀이 참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카엘로도 충분히 미카엘 반죽이로도 충분히 찬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교단에 딱 섰을 때그 회중이 뿜어내는 말씀의 무게들이 있거든요 아, 이거 표현하기가 참 그런데 와이 공동체는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사실 되게 어르신들이었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laughs> 선한 것이 있겠나? 뭐 <laughs> 이렇게 했지만 제가 회개했어요 와 이분들은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게 느껴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말씀의 기름 부음의 임재 말씀의 임재라는 것을 제가 느껴봤어요 제가 뭐 한 마디 말씀 선포하면 어떤 공동체는 렇게 튕겨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도 근데 어떤 공동체는요 이 말씀이 들어서 막 갑절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너지로 일어나는 듯한 어떤 것들을 느끼고 그런데 설교자가 있으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말을 해도 확 받아들이는 그 성숙함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파라샤가 두 개씩 더블 포션이 있는 이런 그 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예전보다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성경 읽지 마시고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저희 다 저도 이렇게 말씀 읽으려고 성경 어플 켰는데 쇼츠 보고 있어요. <laughs> 너무 재밌어요. <laughs> 아유 이게 참 저희들의 영성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성경을 펴시고 성경 책으로 읽으시기를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막 카톡 보고 클릭해 보면 재밌고 그 쇼츠는 막 이게 끊임이 없어요. 어 예전에 딱세 채널만 있을 때 기억하십니까? KBS, 1, 2, MBC 그다음에 EBS가 생기고 나중에 SBS가 생겼던 그 시대 어르신들이시죠? <laughs> 그러다가 갑자기 케이블 TV가 생겼을 때, 야, 이건 뭐, 막 채널이 100개가 넘고. 그래서, 꾸준히 못 보기 시작했어요, 그죠? 계속 뭔가. <laughs> 케이블 TV의 특징은 계속 언제든. 근데, 케이블 TV로 저희들의 즐거움을 삼았던 세대는 1번부터 121번까지 한번 돌리고 다시 1번으로 돌아올 때, 아, 끝이 있구나를 았는데 쇼츠는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사실 가급적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성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아멘 안 해요. 근데 저도 알아요. 지금 간사님들 아멘 안 하는 것 봐요. <laughs> 체적으로 매우 쳐야 돼요, 저는. <laughs> 그래야 정신 차리지. <laughs>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건너가야 되거든요. 주님이 와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막 나가야 돼요. 언약에 참여하다. 아바를 건너다라는 이 동사는 바로 그런 거. 여기서 이제 이브리 히브리 동사가 나거든요 그러니 언약에 참여하는 거, 언약으로 건너가기는 거. 그 주님의 맹세에 참여해야 13절이 성취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를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하민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취될 때 그냥 믿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5784년에 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언약에 깊이 곧 참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자빔 서서 바이엘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토라 포션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늘이 토라 포션을 읽거든요. 그러면 의도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서서 들어가라 어디에 언약에 새해에 이렇게. 어,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4로 대표되는 히브리어 달레트가 숫자 값이 4거든요. 그 문이에요, 문.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제 사망과 생명의 문을 같이 두시고, 저주와 복을 같이 두셨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은 생명이고, 우리가 정말 힘써서 들어가야 될 것은 정말 언약의 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점, 계속해서 막, 아까 뭐 인공지능에 대한 것도 잠깐 나오는데 인공지능과 막 우리가 뭔가를 클릭해 보면 쿠팡이 다 알고 구, 구글이 다 알잖아요 비슷한 거막 띄워주고 구입에 하실 때까지 계속 띄워주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가끔은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참여하는5천8 4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 맹세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혈통적으로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지만 구속자적으로 보면 저희 이방인들까지 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한 모든 언약에 참여시키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저희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안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힘을 다해서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결단하시고 그냥 쓱 보고 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를 쓰시든지. 암송을 하시든지 어쨌든 내 영혼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예하는 새로운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떠나서 그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 뿌리라는 표현이 사실 여기서부터 그런데 현대 심리학이나 상담이 가지는 한계는 쓴뿌리를 상처로 해석하는데 쓴뿌리는 죄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을 오래 하거나 치유를 오래 한 공동체들이 어느 정도 가면 한계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쓴뿌리를 상처로 얘기해 버려요. 그런데 신명기가 말하는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이제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바로 쓴뿌리거든요 이 쓴뿌리가 이 안에 있으면 그 열매가 나와서 마치 그 삐뚤어질 테다 하는 것처럼 나는 늘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나는 늘 거절감과 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근간은 이거예요 저주의 말은 저주의 말로 들어야 되는데 저주의 말을 자기가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 사람 안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민족 안에 쓴뿌리, 이 독초와 쑥의 쓴뿌리가 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라는 것은요, 이제 히브리적인 독특한 표현인데 모든 것을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젖은 막대기, 마른 막대기를 다 포함한 우리 모든 것.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어, 뭐다 포라를 지키는데 나 하나 뭐, 이거 뭐 어긴다고 괜찮아. 난 괜찮아. 그리고 나 빼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독초와 쑥의 쓴 뿌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거요 하나님이 죄라 하셨는데 죄가 아니라 이건 상처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 을막 이렇게 상담 열풍으로 막 집어넣는 수많은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조금 염려되는 건 어떤 문제를 밝히는 데까지는 상담과 심리학이 도움은 되지만 몽학 선생 역할을 하지만 해결책은 저게 아닌데. 무조건 엄마 잘못이죠. 보셨어요? 금쪽이 보시고, 뭐 보시면? 무조건 아빠 잘못이에요. 집을 비우고 돈 벌러 다니셨던 아버지 때문에 결핍이 생겼고, 엄마가 과하게 해주셔서 내가 상, 이렇게 무기력한 거야. <laughs> 이건 밥을 해줘도 상처받고, 밥을 안 해줘도 상처받고.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자녀들이. 죄를 계속 상처로 합리화하니까 온 대한민국이 상담이 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회개가 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적어도 믿는 저희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상처를 이 죄를 상처라고 합리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죄는 죄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뭐 부모님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결손 가정에서 자라고 막 그런다고 다 삐뚤어집니까? 삐뚤어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삐뚤어질려는 마음을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그래. 우리 엄마 막뒤지게 패가지고 그래. <laughs> 나 아빠한테 죽을 만큼 맞았어. 야, 안 맞아본 적이 사람이 없잖아 여기. 그리고도 이렇게 훌륭한 찬양인도 하세요. <laughs> 어 너무 좋아요. <laughs>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많이 맞고 자란 세대고 학교에서도 맞고, 그렇죠? 각종 나무로 다 맞아 보셨죠. <laughs> 박달나무부터 시작해서 당구 때 뭐. 나무의 정체를 모르고 이렇게 검정 테이프로 이렇게 싸가지고 들고 오셨던 우리 체육 선생님들 남고 출신이라 하여튼 무지하게 맞았는데 그렇게 맞았다고 다뭐 폭력 조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먼저 히브리서 말씀처럼 쓴 뿌리가 나면 일단 괴로워요 그렇죠?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을 다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루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는 거죠 상처가 아니라 죄예요 독초와 쑥의 쓴뿌리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는데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제일 먼저 난 뿌리 뭔줄 아세요? 쑥이래요. 생명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마치 지긋지긋한 육체의 어떤 것 같아요? 이와 그 로마서 7장 같은 것 같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막예수와막 막 찬양했는데 가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 <laughs> 집에 가서 애 잡고. 어 <laughs> 정말 쑥 같아요. 이게. 그러니 사실 우리가 회개는 축복인 것이 이 영향력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는 미숙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도록 내가 기필코 이 강을 건너리라 할렐루야 내가 기필코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는 인생될 것이다 5783년 그냥 다 힘들다는 말에 무조건 아멘 해가지고 내 삶이 힘든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거짓말에서도 자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의 원리가 있거든요. 온 땅에 아무기임해도 그 땅은 밝고, 온 땅에 먹을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있고, 온 땅이 혼미해도 우리는 빛이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다 어렵고 무조건 어려워야 되고, 네 인생에 올해는 풀리면 안 돼. 왜? 다 힘드니까. 이건 세상의 말인데 여기에 아멘한 것도 우리 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 그건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할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독초와 쑥의 쓴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물을 쏟아 부어 버리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멸해 버리신다고 하죠. 여러분 저주의 말은 저주의 말로 들어야 됩니다.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면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그 감격이 많아지려면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의 개명을 더잘 알고 있어야 돼. 이 개명을 비춰보면 이미 나는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고, 불에 타 죽었어야 되고, 그냥 우리 가족들은 나 때문에 다 몰살을 한 세네번쯤 당해본 그런 인간인가를 깨달아야 죄사함의 은혜가 크죠. 내가 당할 이돌 맞음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해 주셨고 내가 죽어야 될 이것들을 주님이다 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아멘 그래서 이두 개의 토라 포션 이후에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요 시기에 저희 여러분들이 기필코 이제 오늘 사바님에 참여하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꼭 참여하리라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는 인생 되리라 결단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어,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뭐 오늘 뭐 이걸 다 얘기해드리지 않겠지만, 돌아와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더라도 돌아와라. 라고 주님의 마음이 얘기하시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라. 언약 간으로 돌아와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래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30장 11절에 말씀하시죠.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갖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할 것도 아니다. 30장 14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으면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새해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에게 새해. 세상 사람들의 새해가 아니고 아, 5784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마음 안에 음, 하나님의 말씀을 5783년보다 더 입과 마음에 가까이 두고 새기기를 결단하십시오. 물론 이 결단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결단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제말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바로 또쇼츠 보고 있는 자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이쇼츠 중독에서 저도 좀 이제 끊어지게 해서 <laughs> 그냥 흔하게 예전에는 그 짧은 시간에 기도도 하고 말씀하면서 했는데 쇼츠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저 녀석과 그 스마트폰과 좀 이렇게 이제 안녕을 구하려고 이렇게 안녕 그동안 즐거웠어 이렇게 하면서 <laughs>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마치 데이트할 때 연인이 아니면 부부 가운데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자꾸 딴짓을 하는 거참 불편하고 무례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더 나아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주님만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눈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생존하면 번성한대요. 어, 요 근래에 가까운 분들의 갑작스런 죽음들을 좀 맞이하면서 너무 빨리 가셨다. 자녀들도 아직 어리고 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나? 주님 너무 사랑하시나? 좀더 이렇게 계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시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냥 살아남은 자는 또 살아남은 자이 땅에서 살아남은 자 그분이야 천국에서 주인가 좋겠죠. 네, 이 땅에서 생존하지도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인생들에게 주님 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계명 안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만을 의지하라라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 바엘에게 이제 31장 신명기 31장 전체 이야기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무세가 아,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높여주고 그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그런데 31장 전체를 이렇게 잘 묵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아요. 그런데 31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막 격려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로 이렇게 격려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어, 나이가 뭐 많든 적든 여러분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을 받는다면 이거 참 좋은 일인데 이제 우리 아,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으로 격려하는, 응원하고 너희의 싸움을 할수 있어라는 것들을 꼭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런 영성 아버지 어머니 정말 저도 어, 갈망합니다. 그래 할수 있어, 해봐, 강해, 담대해봐, 할수 있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격려에 참 익숙하지 않아요. 다치면, 그렇죠? 다치면 아빠한테 혼나겠다. 아까 저희 아,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속상했어요. 아닌데, 성원아 아니야. <laughs> <laughs> 걱정이 속상하니까 <laughs> 괜찮이라고 물어보는데, 대부분 저희 한국에 다치면 아픈데, 엄마한테 죽었다, <laughs> 엄마한테 혼나겠다. <laughs> 우리는 참 격려나 이런 응원이 없어요.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다음 세대 어디 잘하나 보자. 이렇게 세간경기 <laughs> 보지 마시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다음 세대가 싸워야 될 여호수아 세대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모세의 세대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었다고 믿어요. 저희의 세대 싸움이 끝내기도 전에 다음 세대 세워놓고 뒤로 빠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모세가 신명기 31장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아 하 대바림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고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또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까지 가서 갈렙의 마지막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헤브론 땅을 기필코 얻어내고 자기의 삶을 다하는 것.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우리를 관리하고. 굉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세운다 하고 우리 세대의 싸움을 다음 세대 떠넘기지 마십시다 우리의 세대의 싸움은 우리가 감당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은혜가 이 새해에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 감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꿈을 꾸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어, 신명기 31장을 마감하면서. 31장 22절에 이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도대체 이 노래가 뭘까 궁금합니다. 나중에 게시록에 보니까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저도 그냥 동네 교회 주일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배웠던 찬양이 아직도 기억나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제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된 사실 결정적인 노래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명곡. 사막에 <laughs>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차영 아세요? 어, 좋은 주일라교 나오셨군요. <laughs>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게 근데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셔 서이 땅을 다시 엄청난 예언적인 노래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막 예쁜 선생님들 나와서 막 율동하면서 가르쳐 주니까 <laughs> 얼떨결에 배웠지만 여전히 기억하는 건, 야 이게 굉장한 노래였네. 저희는 장난쳤죠. 주님이 다시 에그 나라가 되면은 독도는 우리 땅했다가 <laughs>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막 혼나고 막. <laughs> 어차피 뭐 장난의 DNA가 저희들한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노래로 가르키는 거참 좋지 않아요. 오래 남잖아요. 참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노래는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깊이 남아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장세기 출애굽기. 뭐 어떻게 하세요? <laughs> 노래로 무언가를 배우면 정말 오래 남거든요. 그러니 이제 모세도 곧 떠날 때가 다 됐고. 내가 있어도 타락했는데 내가 없으면 너는 어떡하겠냐면서 하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죠.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많은 성경적인 노래들로 하나님의 신앙들을 전수해 주고 여러분의 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있을 축복합니다. 또 브레 티비가 사역하고 섬기는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많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고 사실은 뭐 이렇게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 같이 저희가 음악이나 찬양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그 미묘한 불협화음도 천국에 가면 다 어울릴 줄 믿습니다. <laughs> 이게 뭐 증삼도도 아니고 단삼도도 아니고 <laughs> 표현 못하는 그런 곡들도 멜로디들도 천국의 그 수많은 찬양을 합해지면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될 텐데 저는 믿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눈물 질때 주님께 말도 안 되는 멜로디지만 뭐 음악적으로 맞진 않지만 그냥 제가 흥얼흥얼 거리면서 주님께 눈물로 드렸던 멜로디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에게 오히려 불러주실 것 같아. 그건 주님과 저의 특별한 뷰티풀 메모리니까. 그거는 뭐 저는 잊어버릴지도 몰라도 주님은 기억하시면서 야너 그때 인생 제일 힘들 때 나한테 불러준 그 노래가 내 가슴을 심쿵하게 했다. 야 불러줄까? 야, 주님이 불러주신 영광. 그러니까 주님께 많이 많이 정말 많이 많이 음정 박자 틀리면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을 부르는 노래는 정말 최고의 감동을 주거든요. 그러니 모세의 노래도 기억하시고 새해를 주님을 향한 노래로 맞이하시는 5 7 8 4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언약의 문들이 활짝 활짝 열리고 인생의 기회의 문들이 활짝 활짝 열리고 또 사역의 문들과 생명의 문들이 더 활짝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건너가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앉아만 있지 않고 누워만 있지 않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위하여서 돈을 위해 살아가지만 이제 5784년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마련해신 이 언약의 문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언약과 맹세의 문으로 그 깊은 영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의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 다의 사랑하고 언약에 참여하며 맹세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브레드TV의 새로운 일년이주 안에서 아름답게 상승하며 열려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인생의 모든 영역에 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언약의 문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증거가 있고 간증이 쏟아져 나올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여는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